5시간 동안 길게 진행했는데 설명은 잘 됐다고 하셨나요? 그때 대리인 입장에서는 약간 심판된 것 같은 사람인데 사건이 있는데 법률에 적용이 사건이 침해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헌법에 검사에게 수사권을 채취권을 전적적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에 다른 규정을 두더라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걸쳐서 수사 및 공소정의 주체, 공법 절차 등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입법 형상의 자유형을 포함한다는 판결을 여러 번 판결을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현재 잘 설명했기 때문에 정책의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상관님도 질문 많이 받으셨잖아요.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전반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특파원님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좀 돌아가서 좀 연구를 해서 필요하면 좀 보충적으로 확인도 좀 내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추천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추천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잘 빠져.